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안 되는 동작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챕터 1, 이 길 맞췄어요. 챕터 2, 말도 안 되지만 그거 되면 70개 친다고 그랬어요. 이거 연습하면 레슨 받을 필요 없어요. 서줘야 돼. 연습하세요. 하루에 100개씩. 1번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면 안 돼요. 1번 여기 서. 그 다음에 똑바로. 2번까지 알려드렸지만 이거를 하지 못하는 분들이 저는 대다수일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솔루션을 드릴 겁니다. 영업부임을 나가요. 다 같이 죽자는 거지.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 구독자님만 잘 치면 됩니다. 아이언도 똑같고 드라이버도 똑같아요. 오른손하고 왼손하고 나눠서 말씀드릴 거예요. 제 핸드폰을 들고 갈게요. 잘 보세요. 1번이에요. 자, 이거 포지션을 만들어 놓고 1번이에요. 자, 2번이에요. 2번. 자, 2번. 3번. 자, 4번. 요렇게. 요렇게. 1, 2, 3, 4. 어떤 게 맞아요? 여러분, 무조건 3번으로 쳐야 돼. 무조건 3번. 이건 통성을 줄 게 없어요. 무조건 여러분, 이렇게 쳐야 돼.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치지 않으면 여러분들 절대 엎어쳐요. 자, 보세요. 이렇게 친 다음에, 자, 헤드 스퀘어예요, 아니에요? 이 포지션에서. 그쵸? 제가 손을 필게요. 이렇게 됐어요. 손을 피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오른쪽 어깨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헤드는 원심력 때문에 돌아가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맞춰버리면 헤드는 완전히 닫혀서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 스윙 때 무조건 이렇게 들어와야 돼. 옆에서 보면.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열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피면 스퀘어예요. 보세요. 여기서 열리는 거 아니에요. 스퀘어. 여기까지는 제가 어느 정도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전에 아이언 눌러치고 미친 듯이 눌러치고 던지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줬어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안 되는 동작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챕터 1, 이 길 맞췄어요. 챕터 2, 말도 안 되지만 그거 되면 70대 친다고 그랬어요. 이거 연습하면 레슨 받을 필요 없어요. 진짜 다 같이 죽자는 거지.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셔야 될 거는 어떤 필링으로 가져가야 되냐. 그냥 이건 타협이 없어요. 왼손만 볼게요. 백스윙 들었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어가야 돼? 한 손으로 다운스윙 하세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요? 공은 여기 있었죠? 공은 여기 있었는데 내가 오른손도 잘 들어왔는데 왼손이 이렇게 될 거예요. 왼손이 옆에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지금 싱글을 치시는 분도 아마도 이렇게 치실 겁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쳐야 될까요? 여러분은 그냥 이거 연습하세요. 이거는 하루아침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영업비밀이라고 얘기했잖아. 영업비밀. 제가 영업비밀이라고 얘기하는 게 어떤 기준인 줄 아세요, 여러분? 프로들은 시키면 다 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이걸 배운 적이 없다는 거지. 하지만 아마추어는 이걸 못해. 보통 사람들은. 그래서 저는 프로들도 배우진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연습을 통해서 하는 동작. 하지만 보통 사람들, 아마추어는 하지 못하는 동작. 이 동작을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줍니다. 개봉박두. 두둥! 잘 보세요. 이렇게 될 거예요. 느낌은 이렇게 쳐야 돼요, 여러분. 그 대신 엄지 힘 빼고. 이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백스윙 들었죠? 이렇게 쳐야 돼, 이렇게. 백스윙 들어요. 자, 여기서 이 팔뚝이 이렇게 돌아가면 안 돼. 자, 옆에서 보세요. 이렇게 돌아가면 옆으로, 지금 옆으로 돌지. 그래 놓고 아까 1번도 잘 맞춰 놓고 2번도 갈라 그러는데 오른손도 잘 들어갔어. 오른손도 잘 들어가는데 내가 이렇게 도니까 헤드가 앞쪽으로 가는 거야. 이건 페이드를 칠 때는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돼야 돼. 이 손목이 보세요.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이런 느낌으로. 이런 느낌으로. 여기서
내가 알고 있는 거랑 반대인데 레슨을 받거나 저 포함해서 유튜버 분들이 이거를 끌고 들어와서 누르라고 알려줄 거예요. 이렇게 이쪽으로 이 동작 이 왼손을 누르면서 하시려면 몸이 안 돌고 완전히 체중 이중 상하체 분리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눌러도 돼요. 이건 끝판왕이라 그랬어요. 이건 그 다음에 배우셔도 되는 거야. 잘 보세요. 낮죠? 끌고 들어가면 헤드가 돌아요. 여기서 어떻게 치셔야 되냐면 1번 이렇게 쳐야 돼. 여러분 이렇게 1번 팔을 이렇게 쳐야 돼요. 내가 이렇게 돌면 헤드는 앞쪽으로 나가는데 내가 이렇게 돼서 얘를 손목을 보세요. 손목을 이렇게 세우는 거야. 느낌을 이런 느낌으로 이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쓰면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천천히 느껴보세요. 보면서 이렇게 쓰면 헤드는 스퀘어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놓고 이런 느낌이에요. 약간 여기서 손목이 돌리는 거 아니에요. 저 이거 되게 싫어해요. 하지 마세요. 이 느낌. 이렇게. 여러분들이 두 번째로 하셔야 될 건 뭐냐면 상체가 서야 돼. 이렇게. 일자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돌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운스윙하고 1번을 만들고 2번을 만들었는데 이 손목, 왼손목에 대한 느낌이 여러분들은 이렇게 쳐야 돼. 네, 이게 빨라지면서 이 각을 유지하면서 치면 좋지만 대부분 어려우니까 여기서 보세요. 이렇게 치거나 대부분 이렇게 치면서 지금 수쿱이나 아니면 팔에 대한 이 꺾임 보세요. 얘가 멈춰버리면서 얘는 오히려 뒤로 오면서 헤드가 나가는 동작. 이렇게 되면서 얘 잡아 빼는 동작. 이런 동작이 나오는데 이걸 오히려 이런 느낌으로 세워줘야 돼. 왼손을 이렇게 피면서 보세요. 이렇게 피면서 뭐를 어떤 연습을 하시냐면 저 몸 보세요. 몸. 서줘야 돼. 연습하세요. 하루에 100개씩. 그러면 지면 발력까지 생깁니다. 천천히 칠게요. 1번, 2번 들어와요. 그러면서 1번, 2번 이렇게 치면 왼팔이 쫙 뻗어져요. 손목이 이런 느낌으로 가야 돼. 느낌을 옆에서 보여줄게요. 이쪽으로.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심하게 얘기하면. 근데 이걸 이렇게 나가면 봐봐. 헤드는 계속 뒤에 따라오잖아. 팔이 얘가 팔뚝이 이렇게 나가면. 근데 이렇게 되면서 펴주면 겨드랑이에 붙으면서 왼팔은 쫙 펴주면서 여러분들의 방향성 슬라이스 완벽하게 없습니다.